아니 거야? 저를 의외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전혀 안 졸았어요. 한마디 해 그럼 네가 와서. 안 졸았습니다. 의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한 어조로 해. 제가 어떻게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감히가 어딨어. 감히가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아니 뭐 시청자 벼슬이야? 시원하게 한마디 하라고. 야 이 씨발놈들아 하면서. 그건 안 되죠. 왜? 예? 네? 왜? 비호감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어서? 야 이 씨 그만할게. 네. 하지 말래 여러분들. 네. 우리가 방송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이 버티기 존나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맞지? 생활 패턴 하루 만에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밤새면 그 첫날이 제일 빡센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상태고. 그래서 오늘은 좀 졸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세요. 제 말투가 이런 것도, 그리고 제 말의 속도도 그렇고 제 기분도 그렇고 제 태도도 그렇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방송을 너무 안 했잖아요. 그럼 휴방을 안 하면 되잖아.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휴방에 대해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왜 요즘 애들은 역사 공부를 안 하니? 역사대로 흘러가듯 가! 이발 새끼야. 휴방을 하건 정방을 하건 똥방을 하건 잠방을 하건 내 맘이야 이 개새끼야. 언제 키고 언제 키고 언제 끄고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한테 엉겨 붙지 마. 켜지면 보고 꺼지면 오늘 방송 길게 해주세요. 히읗히읗. 오늘 방송 다시 보기로 또 일주일을 버텨야 하잖아요. 그게 맞아. 맞죠 여러분들? 네. 꺼지면 가고 켜지면 와. 배기실은 배지 말고. 그게 딱 우리의 딱 건강한 관계의 유지야. 그럼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그게 맞죠. 아무튼 뭐 마약 소식도 그렇고 뭐 남현이님 이거 저 사기 먹고 이런 소식도 그렇고 골 때리네요. 참 골 때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근데 왜 나는 이 마약 소식은 접했는데 남현이 소식은 1도 몰랐을까? 카페를 보지 않아서였겠죠. 카페도 안 봤어요. 원래는 쉬면 카페라도 보는데 팬카페도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일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이제는 아 일상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 근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제가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카페도 안 했죠. 바이크도 안 탔죠. 그죠?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뭐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의 방공호에 갇혀 살았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 기억이 그 생활이 나쁘지 않더라. 바이크 안 탔어요. 아니야 일도 안 우울하더라고요. 네, 일도 안 우울하고 뭐 여자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너무 그 디톡스했다. 네. 요양했다 요양. 우울증 같은 건 없어요. 아이큐 검사인데 93이 나왔어요.
93이면 그래도 경계선 지능장애는 아니에요. 93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현실, 이제 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능인 거예요. 왜 쳐웃으세요 여러분들, 미친 새끼들 마냥.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저 웃음기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갖다 웃어요, 미친놈들 마냥. 그 정상 범주에 지능이 있고 이게 지능장애,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그게 딱 경계선 지능장애예요.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건 이 장애인도, 장애인이 되면 장애 판단이 있으면, 장애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뭐 몇 급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장애인 혜택? 복지? 이런 걸 조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장애들이 겪는 일상에 아주 그 좀 불편함들은 일단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래 하지 못해요. 일머리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가르쳐 주고 하긴 하는데 자꾸 일상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건 아니지만 그 경계선 지능장애의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94이면 평균이래, 평균. 예. 그래서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경우 일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알바 같은 거나 뭐 어디 일자리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누가 나를 놀리면은 두 배, 세 배, 네 배 정도는 그래도 정상인들의 어떤 그 반격? 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인들의 이제 그 반격기는 한 진짜 세봐야 4배 정도야. 근데 이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면은 야 이 씨발년아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막 10배로 해요. 예. 그 되게 과하게 받아들여. 되게 과하게 막 그 받아쳐. 이게 경계선 지능장애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담이랑 이런 것들 좀 유순하게 받아쳐지지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경계선 지능장애 특징.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지능에 대해서 의심을 해. 왜냐면 좀 어딘가 하나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한테 너 좀 모자란 것 같아. 한번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한번 가서 그 지능 그 저 진단을 한번 좀 받아볼 수 없겠니? 누가 이런 말을 못 해. 누가 어떤 바보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해. 그거 얘기 자체가 그냥 인연 끊자는 얘긴데 얘기 못해. 근데 스스로 적응을 못해. 단체 사회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돼. 잘 일머리 없다는 얘기 엄청 듣고 1개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보통 잘려. 일을 못하니까. 단순한 일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같은 지적을 계속 듣네? 노력해도 잘 안 되네.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야.
지능 검사를. IQ 테스트. 어, IQ 테스트랑.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와. 그래서 경계선 지능장애 판단을 받게 되면 고달프지. 남들보다 배의 노력을 해야 돼.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있어. 이 경계선 지능장애들은. 이해 가죠? 이게 콧바귀들을 까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형의 대답은? 이게 콧바귀들을 까는 게 아니야. 콧바귀들은 정서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능이 뭐냐?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팩트를 팩트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서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그래.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팩트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팩트를 쫓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팩트인데 뭐 팩트잖아. 팩트를 좋아해. 찐따들은 팩트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예의랄까? 어떤 예의도 있지만은 그런 거라고 봐야지. 어. 사회성. 사회성. 그런 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지. 어. 눈치가 없지. 그 전에도 내가 그런 자료 보여줬잖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뚱뚱해. 근데 면전에 대놓고 어, 왜 이렇게 뚱뚱해요? 어, 오늘 얼굴이 너무 개기름이 번들번들한 게 세수를 안 하셨나? 네. 뭐 이러면서 어, 무례하지. 맞아 맞아. 무례하고 커피 한 잔만 더 주라. 어, 그쵸 그쵸. 네, 좀 무례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찐특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죠. 어. 어? 식사야. 밥은 안 먹어도 되겠는데. 네. 아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형 IQ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내 IQ는 158 정도 되지 않나요? 멘사면. 내 IQ는 난 사실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지. 토니 스타크한테 그랬잖아. 타노스가. 토니 스타크 너도 지식의 저주에 걸렸군.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아는 게 나에겐 사실 저주 같아.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진행자로서 사실 좀 모자라 보이고 어디 하나 좀 어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몰입감이 생겨. 왜 나보다 못나고 바보 같고 좀 물렁하고 사람이 어
좀 띨띨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해. 말을 재밌게 하지만 날카롭지.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동정심이 들지 않아. 그래서 풍선을 잘 못 받아. 그게 내 문제야.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이고 좀 다루기 쉬워 보이고 좀 되게 생각 좀 짧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그러면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쉬워. 나는 방송에서 말 잘하고 말 잘하는 거 아무 사실 돈 버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돼. 일도 안 도움 안 돼. 진짜. 근데 그게 난데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가 없어. 생각이 많고 그렇거든요. 뭐 아까 뭐 사실 뭐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 뭐 토니 스타크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던 건 사실 장난이고. 예. 제가 공부 지능은 떨어져요 많이. 지식 학식 뭐랄까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그 공부 쪽은 너무 모르죠. 그랬으면 성지고를 나오지 않죠. 대학교를 나왔겠죠. 좋은 대학교를 나왔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통찰력 같은 건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 많이 해. 뭐 그 사람의 그 학벌, 배경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인 그 유도리? 지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난 지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방송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방송을 오래 이어나갈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막 진짜 그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는 그거는 힘들죠. 예. 누가 사실 별풍선 많이 쏘고 싶겠어요. 그쵸? 내가 힘든데. 저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죠.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나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씨발 758개는 너무한 것 같다 이 개새끼들아. 사람 새끼들이냐? 하나같이 씨발 너무하네. 진짜 성나가네. 아무리 방송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뭐 씨발 에드볼론이라도 조금 꺼내놓고 좀 쏩시다. 양심적으로. 예. 내가 10,000원 한 장도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400명이 모였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공짜로 준 에드볼룬이라도 터세요. 씨발 진짜 좋옷 같네. 예.
네, 해. 네 통장에 8만 원 있고 만 원 있고 800원 있고 안 궁금해. 병신아, 그냥 에드벌룬이나 쳤어. 네 신세 한탄 들으려고 방송 킨 것도 아니야 나도. 어,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 개새끼야.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야. 제발 별풍선 얘기하면 막 자기 신세 한탄하는데 그럼 돈을 쳐 벌어. 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누가 삥 뜯냐. 아이 그래, 아이 재호야 고맙다. 미안하다, 요즘 바이크도 통 타고 싶지가 않다. 형이 바이크라도 좀 타고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장비 차고 부츠 신고 헬멧 쓰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고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세워져 있는 바이크에 올라 타는 것도 귀찮아졌어.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아이고 우리 구타유발중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타유발중님 고맙습니다. 예. 한나 누나가 누구예요? 한나 누나? 시상식이 무슨 시상식? 설마 BJ 한나님? 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망치는 건 항상 나 자신입니다. 그게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나 보네. 저는 꿈이 맞다, 나 꿈이 가수였어요. 제가 꿈이 가수였고, 근데 사실 방송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방송할 때 노래 부르는 거를 실시간으로 100명이 봐주더니 뭐 200명이 봐주더니 500명이 봐주더니 1000명이 봐주더니 10,000명이 봐주더니 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그 가수가 돼야 될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음악에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게 되고 뭐 다들 막 음악하는 BJ분들은 다 뭔가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고 뭐 하고 하지만은 나도 꽤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 중학교 때부터 막 노래했던 것들 다 녹음해놓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파일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옛날부터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자기가 노래한 거를 그렇게 녹음해갖고 저장해놓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참 그 인생이 어디로 그 뻗칠지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게 성공한 연기자들, 조연들, 연기 되게 잘해가지고 어떤 작품에서 크게 주목받는 그런 조우진님 같은 그런 배우분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 무명 시절 막 이런 것들 얘기 듣고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것도 겸하면서 자기 본업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오랫동안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까 코트님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도 작년에 하고 싶었음 주제넘지만 너무 예, 새벽지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한 가지 자기의 그 줄기?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사람이 뿌리가 있고
그 어디로 이제 올라가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알 순 없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놓지 않고 쥐고 끝까지 간 거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재평가되고 주목받게 되고 주목받는 시기가 오면은 그 시기가 와서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 테크트리가 있는데 그 테크트리를 저도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뭐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뭐 기획사 관계자분들한테 뭐 주목도 받고 그랬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이제 하고 BJ로서 살게 되면서 제 꿈을 접었죠. 접을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굳이 가수 쪽 길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어떤 가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그냥 방송을 하는 그 노력이 생각보다 그 가수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았어. 가성비가 훨씬 좋았고 내가 방송을 하면서 거기다 수익까지 생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예. 먹고 살기가 이제 좀 좋아지고 편해지고 거기다 막 재산이 또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자산이 막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지 않게 돼 버린 거죠. 예. 네. 간절하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라이프 또 좋냐? 아, 씨발, 뭐 하나, 진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지루하고 졸리다고, 뭐, 이렇게 막, 뭐, 교장 선생님 연설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씨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병신 같은 씨발, 이, 도파민에 절여진, 도파민에 전두엽 튀겨진 이 고름내 새끼들아. 요즘 애 새끼들은 요즘 애 새끼들은 이 이대남 미친 새끼들 잘 듣고 있는 요즘 애 새끼들은 맨 뭐 쇼츠니 쇼퍼미니 이런 거나 보면서 그냥 그런 거 짧은 거에 절여져 있어갖고 그냥 엄지 문질문질 해가면서 그런 걸로 그냥 짧게 짧게 도파민 채우는 거에 중독돼 있는 고름내 새끼들 뇌에 고름 차가지고 뭐 하나 진득하게 듣는 맛이 없네 이 병신 새끼들은. 인방을 하고 있고 인방을 어찌 보면 이제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급하는 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사실 인방충이란 얘기예요. 사실 이것 이 인방충이란 얘기 때문에 경고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시청자들 상대로 너무 비하하지 말아라. 근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인방충이란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좀 너무 모순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 방송을 예,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에게 야 인방충 새끼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뭔가 그죠?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지금 많이 참는 거예요. 이제 좀 절제가 잘 안 되네요. 저런 수준 때갈이 낮은 새끼들 보면은
어쩌면 내가 방송에 흥미를 많이 잃고 좀 이렇게 된 이유가 같은 일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같은 쳇바퀴 사는, 쳇바퀴 돌리는 그런 뭐 번아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지친 게 아닐까? 예. 나랑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있어도 어떤 그좀 사회성이 좀 있고 그러면 좀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현실 자각 능력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포용하고 가야 되는 맛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약발방도 안한 거였거든요. 그 고름내 새끼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서 제가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였는데 또 뭔가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뭔가 또하그 뭔가 생기겠죠. 아, 내 호수 바이크. F 대건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약발방이 근데 사회 부적응자 콘텐츠는 아니고 그렇게 너무 안 좋게 딥하게 흘러갈 때는 굉장히 보는 사람들도 곤욕스럽고. 하는 제 입장에서도 악만 받쳐요. 그렇게 안 좋아질 때가 굉장히 환멸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즐겁고 유쾌하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이 컨텐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형님 간만에 아, 친구들 뵈러 대건이 왔습니다. 고마워. 어서 온나라, 어서 온나. 그러니까 이 날파리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춤떡. 날파리가 끓으면 방송에 자꾸 이제 살충제 뿌려갖고 날파리를 잡으면은 당장 해결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날파리가 끓는다는 거는 상한 음식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방송에 이런 날파리 같은 새끼들이 채팅을 치고, 그러니까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채팅을 쳐서 나를 긁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의 음침함이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내가 사귀었던 여자나 나와 관계 있는 랄프나 우리 엄마나 누가 됐건, 예.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상한 음식을 치워야 날파리가 안 생겨요. 그 상한 음식 중에 하나가 약발방이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음침하고 음흉한 애들이 좀 안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게 된 거죠, 방송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뭐 BJ, 스트리머,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악플 때문에 상처 그냥 단순한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왜 그거 보고 악질이라 그러잖아. 악질. 악질들이 문제예요. 악질. 예. 안티 있을 수 있죠. 욕 얻어먹을 수 있죠. 예. 근데 안티를 넘어선 그 악질이 문제라는 거죠. 악질. 예. 그런 악질들한테 당할 때, 이 자존감이나 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 진행자들은 진짜 자살까지도 해요, 여러분들. 예,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목숨도 끊고
우울증 걸려갖고 막 병원 다니고 신경정신과 다니고 막 그래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나 그런 새끼들을 좀 멀리해야 된다고. 그 진짜 진짜 리얼 찐 고름내 새끼들을. 예.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도 있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좀뭐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그냥 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봐주시는 거, 들어주시는 거에 감사하죠. 뭐 어떤 거? 랄프 잔다 이거? 나 별로 거슬리지 않는데? 네가 안 자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왜 월권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 너가? 저를 음해를 하니까 열받잖아요. 평소 너는 너가 별로 아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성실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좀 있나 보다. 아니 그게 좀 아니라 예민하네. 아니 예민한 형도 긁혔나 시청자 보다. 형도 시청자 긁혔나 보다, 맞지? 아니야! 랄프 찐따 발작시키는 마법의 단어. 긁? 좀 긁히긴 했어요. 열받더라고요. 랄프가 그걸 싫어해. 자기가 좀 무능력해, 무능해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 많이 하고, 그걸 싫어하지. 나도 사실 랄프한테, 랄프 초창기 때 진짜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게, 제일 컸던 게 그거였지. 쓸모없는 새끼라고. 아, 쓸모없는 새끼였나? 아무튼 뭐, 아니, 무능한 새끼라 그랬던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안한것 아니야, 했어. 야, 이 무능한 새끼야, 라고 했어. 너가 실수했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지. 나를 지금 이런 그 과거에 했던 내가 얘기했던 그 비방 중에 나왔던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좀 무능했어, 랄프가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했으면 안 됐지. 화가 나서 나도 이제 다혈질이고 하다 보니까 세게 얘기했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했었지. 화가 나갖고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 쓸모없는 새끼라고는 안 했고 그거였어. 무능한 새끼다 이런 얘기 했었고 좀 그런 얘기를 초창기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후회하지. 랄프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날 그 채비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딴 거고요. 예, 약간 저의 능력을 좀 검증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 사실 내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랄프가 랄프 입으로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야. 그 아직까진 그래도 내가 방송에 많이 흥미를 잃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요즘 방송하는 그 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완전히 방송 그래 여러분들 말대로 던진 게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방송이 재밌고 랄프도 아직까지는. 이 내가 방송을 하고 내 보조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재밌어해. 아직까지는 이게 둘 중에 누구 하나 이게 재미없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뭐 우리는 헤어져야지.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방송이 아직까지는 제일 재밌어 저도. 예, 제가 뭐 시청자들한테 지쳐가지고 뭐 완전 환멸이 나고 무슨 진짜 사람한테 질려버리고 막 진짜 염증이 난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냉소로 막 이렇게 하지만 냉소를 많이 내뿜지만 그건 사실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일상에 젖어 있다가 오니까는. 인터넷 방송 보는 온갖 병신 같은 인방충 씨발 또 인방충이라 그랬네. 아무튼간에 좀 수준 대가리 낮고 집중 못하고 진짜 한심하고 참 그 하찮은 새끼들한테 조금 약간 시달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풀이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아직까진 이 일이 즐겁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진짜 뭐 방송 아예 안 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네. 랄프도 이런 저를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즐거워하니까. 네. 그런 거지. 채팅 몇 개 환멸까지 느낄 정도일까요? 그래도 시청자가 밥줄일 텐데.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시청자라 그래서 다 내 잠재 고객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좀 들어주는 사람이 편하고 좀 이렇게 좀 포용력이 넓은 사람들이 방송을 봐줘야 나도 방송할 맛이 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좀 그 이런 그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그 그런 마인드로 강호동 아저씨 마인드로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 요즘. 그러니까 BJ, 뭐 인터넷 방송, 유튜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기준도 그런 것 같아. 돈을 존나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이 취가 선택한 길인데 아이 당연히 뭐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왜 저렇게 투덜투덜거리고 힘들어요 어째요 징징거리지? 씨발 내가 저 돈 벌면은 씨발 당장 때려치고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저렇게 하고 떠받들고 다 살고 할 텐데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벌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충이 다 각자 고충들이 있을 텐데 그 고충에 대해서는 그냥 돈 많이 버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퉁쳐버리면 안 되지. 다 각자 직업에 대한 고충들이 있을 텐데 완벽한 직업은 없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아이 탁 쳐 저 쿠팡 상하차 한 번만 하루만 나가봐. 네 힘들고 징징거리고 인방충 때문에 힘들다 수준 대가리 좀 낮은 어떤 일부 시청자들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좆도 아니야. 쿠팡 상하차 하루만 나갔다 와봐.
그런 사람들도 있지. 단 하루만. 맞지 맞지. 나도 알아요. 인방이 개꿀인 거. 그리고 다른 선택권이 없고 다른 내가 너무 이거에 절여져 버려 있어서. 개동이 간만에 왔습니다. 아, 개동이 오랜만이다. 어서 와. 어서 온나. 자리해라. 우리 개동이 고맙다. 아무튼 뭐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누칼렵이라는 그 마법의 단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뭐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힘든 거 말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못돼도 어찌됐건 너의 돈벌이 수단, 이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힘들지. 아이고. 인생 강의료 한 번 더 내고 착석하겠습니다. 개동이 고맙다. 진짜 개동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자, 뭐 그렇습니다. 진짜. 에. 보뚱이 얘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진짜 솔직히 보뚱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난 좀 약간 좀 사회성, 정서적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입으로 얘기했죠? 이제 약발방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내 정신건강, 시청자들의 정신건강, 메타인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대의를 가지고 뭐 양지 컨텐츠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안 하고 싶었다고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 과거의 잔재, 예, 그 약발방의 수많은 파편 중에 하나인 보뚱이를 아직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죠? 아니 손절이고 말고 할 관계도 아니고 우린 뭣도 아닌 그냥 토크원하다 만난 그 방랑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보뚱이라는 애를. 근데 아 좀 그 보뚱이를 좀 좋아하는 예 그 애들이 좀 많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알지만 이제 앞으로 토크원에서 마주 토크원 안 한다? 코트가 코토콘 안 한다? 그러면 보뚱이 만날 일도 없다. 그럼 뭐야? 볼 일이 없다. 뭘 그렇게 대단한 뭐 인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뭐 정이 쌓인 것도 아니고. 아, 절대 근데 그 사람을 도구 취급하고 싶진 않아. 또 보뚱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물론 좀 지능이 떨어지고 좀 모자라고 이런 애긴 하지만 그래도 걔를 뭐 도구 취급하고 그러지는 않아. 걔도 하나의 인격체지. 내가 방송에서 보뚱이가 없는 자리에서 보뚱이 얘기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다만 만날 일이 없는 사람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가죠?
아, 근데 진짜 방송할 때 원래 반팔 입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긴팔을 입고 할것 같아요. 전 여름에도. 왜냐면 여기 이제 그 화상 흉터 흉진 게 조금 아직 그 이제 새살이 차오르긴 했는데 이게 좀 색깔이 좀 그래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화상 흉터가 보여주면 다 여기 어그로가 쏠릴 것 같아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내팔 상태가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방송할 땐 열어놓고 있지 이렇게.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조금 그래도 보여줄 만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쎄, 빡세요. 어느 정도냐? 나랑 비슷한 화상 흉터가 지금. 아, 비슷한 게 없네. 화상 흉터라 가지고 화상이라고 쳐볼까? 화상. 아, 모르겠다. 아무튼. 예. 아, 개똥이 고맙다. 이왕 흉진거 형이 매번 욕하던 문신으로 가려서 어그로 끌려 그러는데 문신은 또 아닌 것 같아. 예. 문신은 진짜 아니야. 나요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좀 커요. 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아 심해. 심해 심해. 내가 보기도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다행인 게뭐 크게 막. 완전 이렇게 막 이런 데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안경 블루라이트가 조금 빡세긴 하네. 이게 앞에 조명이 있어갖고 내일부터는 뭐 렌즈라도 끼고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모니터 파마질 올리고. 딱 지금은 괜찮아요. 형좀 앞으로 오면은 심해져요. 딱 지금 앞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럼 심해져요. 얼굴에도 오케이. 지금 보면은 얼굴에도 푸른빛이 돌아요. 이거 모니터에 뭐 기능이 있나요, 혹시? 몰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으면 됐네. 오히려 좋으면 됐어요.
아, 그나저나 나 저 스파이더맨을 샀어요. 스파이더맨을 샀는데 안 깠어요. 여기 지금 판매 특전 코드 이건 내가 빼놔야겠다. 요거를 이제 코드를 입력해야 이제 아이템을 줄 텐데 샀습니다. 스파이더맨 2 fucking holy shit. 스파이더맨 2. 예. 호평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호평이 아주 자자합니다. 굉장히 또 인썸니아 게임즈가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다른 작품들도 몇 개 해봐서 아는데 연출도 좋고 플스5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거의 끝자락까지 쓰고 또 이제 소니에서 엄청 이 얘네 회사만큼은 굉장히 또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신작 낼 때마다 항상 기대치 이상을 해준다. 거든요. 인썸니아 게임즈예요. 게임사 이름 넥슨 이런 것처럼. 아마 그 게임 찾으려기 제가 좀 울버린을 알고 있는데 이제. 누가 물어봤나요? 형이 누가 물어봤어 랄프야? 형이 인썸니아 게이밍을 너무 빠시게. 그러니까 아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어? 뒷방 노인네 마냥 중얼중얼 거려. 자 스파이더맨 2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뭔가 근데 이거 지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뭔가 그래도 네. 브라님 저 피표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월요일 날 왔어요? 이게 월요일 날 왔는데 아직까지 안 뜯었다라는 거는 방송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뜯고 있었어요. 아니 뭔가 좀 여러분들이랑 좀 더 그 저 콘텐츠 같은 거라도 좀 하나 하고 할까 좀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게임을 지금 시작을 해버리면은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뭐라도 그냥 좀 뭔가 캠방송스러운 뭐라도 하나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죠. 형님 다음에도 친구비 내려오겠습니다. 아유 대건이 고맙다. 아유 그래. 예. 오늘도 인생평가 해달라고요? 인생평가 그럴까요? 뭐 인생평가를 좀 해드릴까요? 또? 그거 근데 시청자분 그 유튜브에서도 좋아하긴 하더라. 약발방 접는다더니 전화데이트로 시청자랑 약발방하고 있네 이러는데 그럴라고 한 건 아니고 예. 인생평가를 그러면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평가를 시청자랑 이제 좀 그 소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오케이 그럼 인생평가 가겠습니다. 자 인생평가라는 그 컨텐츠는 사실 전화데이트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뭐 구구절절히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딱 지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인생평가 딱 그거야. 현재 상태 그리고 너의 배경 뭐 이런 거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냥 딱 진짜 그냥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개동이 고맙다.
자꿀증 평가 보여주십시오. 햄. 녹화 한번 끊고 그 다음 해주세요. 그 녹화 끊어놓은 게 몇 개 있을 거야, 랄프야.